메디아 롱아치 서포트를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환자분들께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드는데요. 저희는 여기 보면 우리 병원에는 이제 메디아 롱아치 서포트 패드가 붙이는 패드가 미디움 사이즈 남성분들 거랑 여성분들의 주요 사용하는 스몰 사이즈가 있는데요. 아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이 두 개를 겹쳐서 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를 이거는 울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낮아져요.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낮으면 하나를 더 덧대는데 같은 사이즈로 덧대도 되고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에다가 스몰 사이즈를 이렇게 따가 이렇게 좀 높아져요. 처음에 이게 되게 불편한데 신다 보면 조금씩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발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지 중족부에 이제 관절염이 있어서 발을 요렇게 받쳐줘야 되는 분, 평발인 분, 여기를 요렇게 받쳐줘야 되는 분, 또 이제 요런 데 통증이 있어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내측 세로궁이라고 하거든요. 오음폭 들어간데, 여기를 요렇게 받쳐주는 분들, 이제 이 손바닥 여기로 이렇게 딱 대면 쏙 들어가는 요 부위. 아셨죠? 요 부위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도 여기에 이렇게 하면 좀 편하죠?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얘가, 여기에 이렇게 받쳐줘야 돼요. 근데 어르신은 지금 환자분은 큰 것보다 작은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붙이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신발에 붙였는데 엉뚱한 데 막 붙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전혀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맞춤형 깔창이라는 걸 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걸로 싼 걸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걸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로만 해도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이거는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이렇게 하면 스티커거든요. 여기를 살짝 떼요. 잠시만요. 처음에 다 붙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만 떼요. 이렇게. 중간에만 떼도 돼요. 그런 다음에 신발 접으세요. 신발을 접으세요. 깔창이 있죠. 그래서 보통 신발이 이제 요렇게 신잖아요. 요렇게 신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붙이고 여기다 이제 넣는 거예요. 신발을. 그런 다음에 이 신발을 조심스럽게 이제 신어보세요. 조심스럽게 신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돌아다녀. 그거 있으면 이 시간이 편해요. 예? 편해. 한번 해보세요. 돌아다녀보세요. 이쪽도 신발 잘 신으셔야지. 저만큼만 왔다 갔다 해.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자, 다시 이제 풀어보세요. 거기에 이제 딱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한 5분, 10분 돌아다니셔야 돼. 돌아다녀서 위치가 안 맞으면 어떻게? 위치가 이쪽으로 해야지, 다시. 그렇지. 그래서 신발도 더 벗겨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느낌을 알잖아요.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이쪽으로 좀 옮기고, 이쪽으로 좀 옮기고. 그래서 몇 번 해보셔야 하는 거야. 몇 번 해봐서. 그렇지. 그래서 맞는 데다가 이 상태에서 붙이라고. 나머지 거 지금 맞아요? 응. 조금 이쪽으로 가면 돼. 어느 쪽으로? 여기로요.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떼는 거 살짝. 응. 요만큼. 응. 자, 이제 다시. 자, 또 한 번 해봅시다. 대부분 한 5분 정도 원래는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비슷해요? 아니면 아까 좀 나 아니면 조금 옮길까? 아니면 그 정도면 괜찮아? 조금 위로 올라간 위로. 것 같아. 자, 그래. 자, 그럼 다시 벗어. 그런 거 이게 한두 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해보는 거예요. 자, 위로 조금 올라가자. 이번에는 어디다 붙일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아래. 아래로. 그러면 요 정도쯤. 너무 올라갔어. 지금 한 거는 너무 올라갔어. 요 정도쯤에서 할게요.
이 정도지요? 아니 집에서는 그럼 집에서는 이제 실내화는 해야지. 실내화다 이렇게 해야. 그럼 자, 찍어 한번 해보시죠. 이제 찍을 때 안 떨어지게 좀 하고.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걸을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적응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제 처음에 내가 이제 알아서나 잘 그렇지 알아갔거든. 이제 줘봐 이제 이쪽. 그런 다음에 했으면 요때 다음 그 툴툴 풀리는 거 요대로 쭉 떼서 붙이고 마지막 여기도 그러면 본인의 맞춤형 깔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신다 보면 얘 더 접착이 잘 돼요. 접착이. 자, 이제 신어봐. 마음에 들어요? 요렇게 해서 나중에 저거를 이제 여러 신발에서 이게 편하면 한두 개 더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붙일 때 그냥 막 대충 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봐서 옮기고. 그렇지.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이도 해야지. 이쪽이도 해야지. 그 이거는 이제 어르신이 해보는 거예요. 직접. 어디 갔어? 이쪽도. 제일 마음에 드는 위치. 아셨죠? 밖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번 붙이고 한번 갔다 왔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한 2, 3번 걸으셔야 돼. 그리고 또 위치 옮기고 이사 한번 걸어주고 위치 옮기고 이게 접착이 너무 세서 잘 안 뜯어지니까 이게 살짝 응? 요 정도만 아셨죠? 요 정도만 딱 하고 이 높은 데가 보시면 여기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잖아요. 이쪽 보세요.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갔고 여기는 조금 들어갔지. 그러니까 여기는 높은 데 바깥에는 조금 들어갔으니까 낮은데.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아셨죠? 깔창에 다 이렇게 붙이고, 테스트 해보고, 붙이고, 테스트 해보고, 옮기고, 테스트 해보고, 그런 다음에 확실하게 붙이는 거예요. 자, 밖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요게 이제 메디얼 롱아치 패드 붙이는 방법.